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햇볕이 아주 쨍쨍 나고 있네요. 이렇게 햇볕이 안 나고 좀 체감 온도가 낮을 때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노숙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나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노숙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햇볕이 좀 나고 체감 온도가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날은요, 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은 햇빛을 보여줘도 되고, 물 주기, 겨울 물 주기. 겨울 물 주기는, 지금 줘도 너무나 좋습니다. 햇볕이 나는 날, 10시부터 12시 사이, 11시 사이, 뭐 이렇게 주시면 좋아요. 물론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뭐 많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겨울에는 또 이렇게 노숙하는 게 많지가 않고 통풍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물마름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상면간수로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한한 달에 한번 정도씩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줘볼 건데요. 네, 이렇게 물에다가 10대 1로 2M의 야채 영양제 있잖아요. 그거를 섞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면간수로 조금씩 줘보겠습니다. 물안준 아이들을 좀 위주로 줄게요. 네, 이렇게 상면간수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물마름이 쉽지 않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만씩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윗자라는 아이들은 특히 더 물을 너무 많이 안 주면 안 되죠? 네, 이런 거는 햇빛도 보고 또 이렇게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물을 한 3분의 1 정도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네, 요것도 좀 너무 웃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울복랑도 물 주는 걸좀 조심해서 줘야죠.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말랑말랑 했을 때 주시면 됩니다. 요런 거는 좀물 먹을 때가 됐네요. 소인제 금 3분의 1 정도 이렇게 주시고요. 네. 아이고, 핑크 샴페인도 물을 줍니다. 이렇게 3분의 1 정도 주시고, 네. 이렇게, 네. 루돌프도 물을 줍니다. 미국 블루 라이트, 예쁘죠? 이것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물을 줘요. 이것도 줍니다. 다른 것들은 물을 제가 좀준 상태고요. 요 밑에도 물을 좀안준 아이들 위주로 주겠습니다. 판타지아 3분의 1 정도 주겠습니다. 네, 요거는 샬롯. 네, 이거 당인.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오늘 저번에 분갈이 하고 나서 바로 줬어요. 방금 염자, 대품 염자 좀 줍니다. 요거는 로우. 파천대처럼 이렇게 물을 3분의 1 정도 줍니다. 제일 거리대 아이들 이렇게 활짝활짝 물을 줬고요. 아직 통통해가지고 나중에 물을 줄게요. 여기 마지막으로 보톡스 립스틱. 네, 햇빛을 못 봐가지고 약간 웃자라고 있는데 이것도 물을 조금 줍니다. 햇빛을 자주자주 보여줘야 하겠네요. 약간 웃자라기 때문에. 네, 물을 조금 주고요. 네, 이쪽 베란다도 역시, 네, 햇빛 보약을 아주 쨍쨍 잘 먹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이쪽도 물을 좀 주겠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이렇게 솎아가지고 예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이비. 요것도 역시 물 10. 제가 2M액 야채물 1 정도 10대 1로 섞어가지고 요거 물을 만들어 놨어요. 요거 물을 좀 줘보겠습니다. 일단 밑에부터 줄까요? 네, 여기 허비 땅이부터 줄게요. 또한 3분의 1 정도 주면 됩니다. 허비 땅이는 아직도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네, 여기 밑에 모듬심기에도 물을 좀 줍니다. 마무리 파티는 지난번에 이제 분갈이 하고 나서 바로 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네, 요거 염자 줍니다. 3분의 1 정도. 네, 요거
하고 철아 이것도 3분의 1 정도 줍니다. 네. 골드 라벨 철아 요거 네, 페리도트도 물을 좀 줍니다. 3분의 1 정도 페리도트는 밑에서 자구들이 조그맣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지난번 가을보다는 색감을 잃어가지고 밉지만 색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수시로 거리대에다가 이렇게 내놓습니다. 염자금도 좀 칩니다. 이거는 물 빠짐이 없는 거라 더욱더 조심해서 물을 줘야죠. 한 3분의 1 정도 줍니다. 또 염자금, 라오이, 라오이 예쁘죠? 라오이도 3분의 1 정도 줍니다. 3분의 1 정도 줍니다. 돌받침을 해주어서 수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원종방울 복랑금도 예쁘게 자랐죠? 이것도 좀 줍니다. 3분의 1 정도 주고요. 라오이도 피치프리데도 3분의 1 정도 줍니다. 골드라벨 철아까지 해서 다 이렇게 겨울에 물주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햇볕이 나는 날 좀 따뜻한 날 주시면 이 아이들이 네, 냉해를 입지 않고 또 바람이 통풍이 돼가지고 얼룩 마르겠죠. 한 3분의 1 정도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